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번부터 전문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소화합물이니까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비금속 공유결합 물질이어야 돼. 가다 3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묻는 거다. 지금 CH 개수는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원자 4몰, 3몰, 7몰이야 절대로 앞에 있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6몰이어야 되니까 X는 3몰이다. 1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자, 그다음 물에 NaOH를 용해를 시켰더니 온도가 올라갔어. NaOH가 물에 용해가 되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다. 발열 반응이다. 가설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 연결되셨을 겁니다. 중심 원자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처리하셔야 돼요. C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장소가 세 군데야. 약 120도야. 다 똑같습니다. 109.5도 사면체, 정사면체 입체 구조야. 107도야. 그래서 베타, 감마, 알파가 가장 작은 답은 4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자, 상평형은요. 그래프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온도가 일정이야. 증발 속도야. 증발 속도입니다. 응결, 응축 속도 점점점 증가하다가 동적 평형 상태, 상평형에 도달할 거야. 자,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없으면 계속 유지가 된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T2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T1일 땐 증발 속도가 더 빨라.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증발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물의 양이 점점점 줄다가 일정해져. 줄어든 물이 수증기로 갈 거야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자, 문제에서 T3라고 했습니다. T3일 때 끊임없이 반응은 일어나. 이제 여기서 실수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자, D는요. C보다 큰 값이고요. 그 다음 B는요. A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아, 틀렸어. 기억만 답은 1번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자, 산소, 플로린, 나트륨, Cl이야. 자, 그러면 OF2는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우리는 3주기 원소야. 확인되셔야 되고요. Bc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트륨과 플로린은 어때요? 1대1로 안정한 화합물,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어. 니은디귿 4번 처리되셨을 겁니다. 자, 다음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수소가 포함된 세 가지 분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주기 원자인데 옥텟 규칙을 만족해 우리가 중심 원자가 돼. 아, 요거 먼저 보셨을 거예요. 난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야. 난 산소도 포함하고 있어. 난 누구다? COH2다라는 게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 C는 일단 1이고요. 탄소와 산소를 나눠 가져야 되겠다. 자, 그런데 위로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야. 아, 네가 산소구나. 네가 탄소구나로 처리하셔서 H2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난 누구다? 메테인이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A는 4야. B는 2야. 자, A4구요. B2구요. C1입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나 이중 결합이 존재해.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 자, CO2는요. 공유 전자쌍 4개, 비공유 전자쌍 4개 요거 그리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툭 튀어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8번을 보시면 내가 누구야? HCl이야.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A가 수소인 거 골랐으니까 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지. H2O야. 그러면 전하량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아, MgO겠구나. 그럼 난 MgCl2겠구나.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Me 맞습니다. 가는 이온결합 물질이어야 됩니다. 자, 보통 Cl2와 O2는 공유 전자쌍을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을 물어봤습니다. 실수 없이. 자, Cl2 비공유 전자쌍 6개입니다. 3개, 3개, 6개고요. O2입니다. 비공유 전자쌍 2개, 2개, 4개로. 디귿은 맞아. 기역디귿. 답은 기역디귿이면 답이 얼마죠? 3번으로 처리되셔야 되고요. 자, 9번을 보시면 자, 주양자 수가 얼마야? 2야? 3이야? 자, 반드시 L0 출발 L1 연결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n-l 값이라 그랬으니까 n-l 값은 얼마죠? 2입니다. 1입니다. 3입니다. 2입니다. 아, 그럼 이 값은 1, 2, 3에 해당되는 가는 이 p에 해당이 되겠다. 나는 어때요? 아, 구형이라 했으니까 2s에 해당이 되겠다. 나는 3s에 해당이 될 거다. 자, 그러면 다의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수소. 아, 이거 실수하신 분들 없죠? 자, 수소는 주 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이 결정됩니다. 답 4번 처리되셔야 됩니다.